고기를 해. 아, 지금부터 이제 선영대수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박성민 군과 제가 마이크업 체인의 개념 및 그 마이크업 체인의 적용 분야의 맨랩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마이크업 체인의 개념 그리고 간단한 예, 적용 분야, 그리고 제가 마이크업 체인에 대해서 접하게 됐던 그 얼굴 추적 알고리즘인 컨덴세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 뒷부분인 맨랩을 이용한 마이크업 체인의 적용, 결론 및 소감, 참고 자료는 박성민 군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는 교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학부 연구생으로서 논문을 보다가 얼굴 추적 알고리즘인 컨덴세이션 관련 논문을 보다가 그 마이크업 체인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이 마이크업 체인과 선형대소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또 이제 그 마이크업 체인이 적용되는 분야를 알아보고 맨랩을 통해 간단한 예제를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마이크업 체인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수학적인 의미로는 마이크업 특성을 가진 확률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즉 마이크업 특성이라 하면 그 먼 과거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일 전에 날씨를 예로 들면은 100일 전에 날씨가 현재 날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100일 전의 날씨가 99일 전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99일 전의 날씨가 98일 전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의 날씨는 어제 날씨가 영향을 미치는데, 100일 전의 날씨는 오늘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날씨 영향을 미치는 게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날씨가 100일 전의 날씨를 포함하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마이크업 체인의 간단한 그 예로서는, 그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런 그 주사위를 가지고 하는 놀이는 모두 부루마블이나 이런 뱀과 사다리 게임, 모든 게임들이 마이크업 체인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기상 모델을 통해서 마이크업 체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2x2 행렬이 있는데, 행렬들의 그 요소들을 보면은 0.9, 0.5, 0.1, 0.5,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0.9는 맑았을 때, 그러니까 어제 맑았을 때 오늘 맑을 확률, 0.5는 비가 왔을 때 비가 올 확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칼럼을 보면은 칼럼의 합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확률을 스타캐스틱 행렬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할 그 전이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의 행렬이 곱해질 오늘의 0번째라는 날의 그 날씨를 보면 1을 0인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0이라는 날의 맑을 확률은 100%, 비 올 확률은 0%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의 행렬의 0번째 날을 그 행렬 연산을 해주면은 1이라는 날의 날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가 맑을 확률이 0.9, 그리고 비가 올 확률이 0.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2라는 날, 3이라는 날 계속 구해지게 되면 n번째라는 날의 일반적인 날씨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번째라는 날에 p의 n승을 곱해주는 거랑 p의 n, x의 n-1번째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이 x의 n번째 날의 날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구해주다 보면 n이 무한대로 가게,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은 Q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 Q라는 행렬에 P라는 전행렬을 곱해줘도 수렴을 하니까 값은 똑같이 될 것이고, 이런 폼을 갖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식처럼
그 P라는 행렬에 eigenvalue가 1을 의미하고 그때의 예. 네, 설명을 보태 줄게. 네. 이게 escape 누르고 그 저기 이펜 이 스테이션을 한번 해 줘야겠다. 이 스테이션이 뜨고 그다음에 이 스테이션을 닫으라 그래. 자. 뜨고 이 스테이션이 어디 갔네. 여기구나. 자. 아, 이거 참 한 단계 한 페이지 앞으로 갑시다. 페이지 앞이 어디니? 어디지? 이거보다 더 앞인가? 하나 더? 여긴가? 여기죠? 여기서 저기 지금 서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고유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한다고 했었죠. 실제로 생각해봐요. S-inverse 어떤 DS에서 이거에 N승을 했을 때 이게 수렴을 하려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인 것들이에요. 실제로 수렴한다면 이게 수렴해야 되는 것이죠. D건 D가 아니건 이게 수렴하려면은 이게 뭐 람다1, 람다2, 람다3 이런 행렬이 예를 들어 수렴하려면 이게 0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제곱 여기 N승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0으로 가고 즉 고유값들이 아이겐밸류들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소리죠. 파워했을 때 그 얘기는 람다 i들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을 때 얘기죠. 근데 아이겐밸류도 1보다 작다는 게 여기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슬쩍 넘어갔지만은 아이겐밸류도 1보다 작으려면 이게 지금 로우 썸들이 각각 1이죠. 이게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죠.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는 갤시고린 정리라 그래서 갤시고린 정리라 그래서 이 로우에서 이게 저기 이 0.9점을 중심으로 0.1인 이런 반지름이 0.1인 서클을 만들고 이 0.5인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0.5인 이런 서클을 만들었을 때 이 고유값이 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실제로 보면 전체 이 안에 있죠. 가장 큰 아이겐밸류도 이 안에다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보다 작다는 소리죠.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 정리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갤시고린 정리라든지 이 행렬의 고유값에 대한 성질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조건을 알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수렴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커프 체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수렴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 행렬의 고유값에 대한 성질들을 더 공부해야 되죠. 이런 게 이제 다음 단계에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이 이어져서 이제 그렇게 그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게 되면 0.833, 0.167 즉 날씨 그날의 날씨가 맑을 확률은 83% 그리고 비올 확률은 17%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0이라는 날에 그 날씨 예상과 전혀 그렇게 뭐 영향을 안 미치지 않고 그 N이라는 날에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수렴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날의 날씨는 이렇게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디한 상태의 날씨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프 체인이 적용되는 분야들은 대기 행렬, 병원 관리, 그리고 기상 관측, 재고 관리 이렇게 우리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마이크로프 체인에 대해서 접하게 됐던 움직임 추적 알고리즘 중에 하나야 컨덴세이션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확률값을 의미하는데 보면은 이게 x가 좀 다른 x보다 크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상태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바로 직전 상태 t-1이 바로 직전 상태. 그래서 이전까지 상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현재 상태의 확률이랑 바로 직전 상태가 일어났을 때 현재 상태에 일어날 확률은 같다고 가정을 함으로써 컨덴세이션 알고리즘을 이렇게 도출하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얼굴을 보시면은 그 동영상에서 얼굴을 이렇게 추적하고자 하면은 동영상에서 우선 얼굴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얼굴을 찾아야 되고, 얼굴을 찾게 되면은 그 부분에 블락을 씌우든지 컨트롤을 씌우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찾고 얼굴이 가지고 있는 특징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특징점들을 샘플링을 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들의 확률을 계속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곳에 팩터를 더 많이 줘가지고, 야, 이곳에 이 그림을 보면은 얼굴이 있을 것 같다는 그 예상을 더해서 계속 얼굴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정지 영상이 시간에 따라서 프레임이 10개가 있다면은 그 차례대로 이렇게 계속 그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이 구현이 되는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0번째라는 프레임에서 얼굴이 여기 있었다고 할 때 두 번째, 1번째라는 프레임에서 얼굴이 갑자기 여기에 나타날 확률은 적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그 바로 직전 상태에서 얼굴이 있었던 그 자리와 그 다음 프레임에서 얼굴이 있었던 그 자리를 그 예상하면서 얼굴을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이크업 체인을 이용해서 얼굴 움직임 추적 알고리즘을 구현한 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맨랩을 이용해서 간단한 인구 분석에 대해서 그 적용을 해 보았는데, 이 부분부터는 박상민 군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커브 체인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인 그 매트랩을 이용하여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인구 분석을 통해서 매트랩을 실행해 봤는데, 여기서 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대각 행렬을 이용하여 매트랩을 한번 실행해 보았고, 그리고 교수님 그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파워 메서드를 통해서 매트랩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파워 메서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 파워 메서드가 이제 가장 고유값을 찾는 수치적인 하나의 방법인데, 그에 대한 이론은 이제 제공해 준 건데, 아까 행렬의 실현성을 얘기하려면 최대값 고유값에 그 고유값에 디펜드 있잖아요. 고유값이 일부러 커버리면 파워해지면 대각선 이렇게 커버리면은 거기다 어떤 행렬을 묶어도 영이 절대 될 수 없죠. 수렴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고유값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스토키스틱 행렬이라고 이렇게 컬럼성도 분류가 다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결식원을 정리할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장 큰 고유값을 찾기 위해서 파워 메서드를 쓰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도시에서 처음에 C0, 시골에서 K0의 인구가 있는데, 매년 5%씩 도시에서 시골로, 매년 10%씩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인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퀘이션을 세우게 되면, 이와 같은 이퀘이션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행렬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통해서 그 K년 후에 인구는 AK, 그 A, 여기 확률을 통해서 만든 행렬을 통해서 행렬의 K승의 최초의 인구를 곱한 것이 인구, K년 후에 인구가 됩니다. 여기서 처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각 행렬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식들은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오랜 기간 후에는 인구의 3분의 2, 도시의 3분의 1이 시골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매트랩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수식들을 그냥 대입을 시켜서 연산을 한 것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같이 0.666, 0.333 같이 2대1의,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계산을 한 것처럼 3분의 2, 3분의 1 이러한 식으로 인구의 2대1의 비율로 인구가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워 메서드를 이용해서 매트랩을 적용을 해볼 것인데, 파워 메서드라는 것은 그 행렬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다른 그것을 케이싱했을 때 다른 그 가장 큰 아이겐 밸류의 케이싱보다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아이겐 밸류의 케이싱이 다른 값들을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도미네이트 되는 관계를 이용해서 인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파워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만약에 벡터 X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와 같은 여기서 V1, V2, VN은 그 n번째 컬럼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벡터가 됩니다. 이와 같은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A라는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우리가 그 고유값을 찾는 식을 보면 AV1은 E1, V1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AX를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에 A의 K승을 A를 계속 곱해주게 되면 요거에 E1, V1의 아이겐 벡터가 다시 E1이 되기 때문에 E1의 K승, E2의 K승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E1의 K승이 E1이라는 것이 가장 큰 아이겐 벡터가 되는 아이겐 밸류가 되는데, 이 값이 다른 값보다 변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K승의 도미네이트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E1의 K승 한 것은 A의 K승 X는 이와 같이 되고, AK 플러스 1은 C1의 K 플러스 1승의 V1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그 K승은 그 값이 아주 커질 수 있는 값을 곱해, 여기서 보면 60승이나 61승을 하여서 그 값이 어떤 한 곳에 수렴할 수 있는 그 큰 값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구한 B와 여기서 구한 C를 가지고 B에서 C를 나누게 되면 B의 첫 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값을 C의 첫 번째 로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아이겐 밸류,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B 값을 구하고 C의 행렬을 구해서 그것들을 각각의 첫 번째 로우로 나누게 되면 그 아이겐 벡터의 K승과 K 플러스 1승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그 고유 벡터가 남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K승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K 플러스 1승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앞에 각각의 그 이의 K승과 이의 K 플러스 1승이 곱해져 있고 그것들을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이 아이겐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아이겐 벡터가 1.0과 0.5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2대1의 비율로 처음에 대각화를 이용해서 구한 것과 같이 도시와 시골에 각각 2대1의 비율로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마커브 체인의 이론을 이용해서 그 현재의 일의 확률을 가지고 그 먼 미래의 일을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인구 분석 지금 같이 인구 분석 외에도 병원 관리나 기상 관측 등 여러 실생활의 같은 마커브 체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선형대수라는 과목이 그냥 학문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좀 더 실생활에 많이 이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대생으로서 선형대수 공부를 기본리 하게 되면 뭐 사회 나가서 낙오자가 되는 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다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문헌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참고했고 특히 파워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은 교수님 홈페이지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밑에 쭉 내려가면 이렇게 예제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셨더라도 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이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저기 한 게, 빼뜨렸던 게, 이렇게 간단히 넘어간 게,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1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저들이 있으면, 임의의 벡터는 기저들의 1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만약에 이게 이제 고유 벡터라 그렇다면은, 이게 고유 값으로 바꿔질 수 있죠? 고유 값으로 바꿔지면서, 이 상호 관계가 이걸 파워하고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아이겐밸류를 파워하는 문제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이 단순히 다 그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무궁무진한 그런 그 이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일단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쓰는 것들은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행렬들의 고유값들이 일보다 작고 크고 그러니까 일보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다루는지는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마커 프로세스에 쓰는 건 그 중에서도 스토키스틱 매트릭스를 주로 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1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을 보장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잘 모여서 서로가 섞이면서 막힐 때는 또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